일종아, 조선일보의 조국모 친 죽이기. 여러분들 오늘 단독 기사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많은 기사들이 나올 때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죠. 이게 뭐지?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 이게 뭔 말이지? 조국 모친. 이게 정말 악의적인 기사거든요. 조선일보가 조국 모친 나라비 130억 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들 아마 의아하시는 분들, 조선일보 어디 갔니? 조선일보. 여기 있다. 야, 이 새끼들 기사 쓰는 거는 여러분 요거 한번 이게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오늘 새벽에 올라오더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 딱 새벽 보세요. 아침에 딱 의도적으로 새벽 5시에 김원영 기자라 그래갖고 나라에 낼돈 130억인데 조국 모친 전 재산 9만 원. 이딴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예, 성일종 의원은 참, 나이 사람을 볼 때마다 지 형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그러면서, 자기가 돈 줬던 리스트, 성일종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얼마, 지 형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진실을 밝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국회의원 배지 달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저는 이런 성일종 같은 애들은요, 지 형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여기저기서 정치적으로 했는데도, 저는 이런 반인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조국 모친 전문 스토킹이에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조국 모친이 밝힌 전 재산 95,819원. 이거 굉장한 여러분들 보죠?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전두환을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전두환이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의도적인 프레이밍이에요. 전 재산 29만 원이다라고 했던 전두환이를 떠올리기 위해서, 그쵸? 전두환이를 떠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선은 전 재산 9만 원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전 재산 9만 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노모를 지탄하고 그 전두환이나 조국 장관이나 굉장히 나쁜 프레임으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냥 깔아뭉개려고. 전 재산 29만 원이라는 거랑 조국 장관 어머님이 9만 원이라는 거랑 그 노림수가 깔려 있고, 성일종과 조선일보가 웅동학원의 남은 부채에 대해 나라빚이라는 표현을 썼죠. 전두환이는 세금을 안 냈으니까 나라빚이 맞죠. 과연 조국 장관님이 나라에 빚을 졌을까요? 굉장히 악의적인 표현이죠. 그쵸? 성일종이가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썼냐? 조국 전 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 예금 95,819원 재산이 전부라고 밝혔다.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어 이는 나라빚을 못 갚겠으니 국민 혈세로 메우라는 배짱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 일가족이 악성 채무자들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두환이랑 동일시하는 프레임을 쓴 거예요. 굉장히 나쁜 놈이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봅시다. 나라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금, 벌금, 과태료, 추징금, 이런 걸 나라빚이라고 하죠.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캠코. 결국은, 캠코는 1999년, 캠코는 어떻게 보면 준정부 기관이기는 맞죠. 캠코가 1999년 35억 원에 웅동학원 채권을 1억 500만 원에 매입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웅동학원에다가 대출을 해줬던 거는 동남은행이에요. 근데 동남은행이 IMF 때 사실상 은행이 다들 파산을 해서 그 동남은행의 채권을 어떤 캠코가 사들여요. 35억 원짜리 채권을 그 당시에 1억 500억에 사와요. 그러면 이 채권을 캠코가 나중에 2001년에 그이 웅동학원의 채권을 경매를 붙여갖고 21억 원을 회수를 해요. 그러니까 1억 500만 원에 샀던 것을 경매를 붙여서 21억 원에 되팔아요. 그럼 뭐예요? 20배를 남긴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130억 원이라고 나오니까 마치 조국 장관이 130억 원이라는 채무를 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자가 24%예요. 연체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사실상 건물을 처분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못했고, 결국은 그 당시에 돈 빌려줬던 자들이 압류를 했고, 그 압류에 의해서 팔았더니 21억 원이라는 돈이 나왔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캠코의 웅동학원 채권은 기술보증기금 기보 채권 44억 원과 동남은행 채권 84억 원, 총 128억 원인데, 이중 기보 채권, 즉 44억 원 중에 원금은 9억 원. 원금은 9억 원밖에 안 돼요. 원금은 9억 원밖에 안 되고 이자가 35억 원. 그러면 동남은행의 채권은 원금이 14억 원, 이자가 70억 원. 그래서 두 채권을 130억 원 중에 원금은 23억 원밖에 안 돼요. 원금은 23억 원밖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 105억 원이 이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나라빚, 세금, 벌금, 과태료도 아닌데 납부하지 않은 것 같이 하면서 이런 악의적인 프레임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조선일보가 지난해 이 웅동학원에 대해서 여태까지 계속 기사를 씁니다. 어떤 식으로 악의를 쓰냐? 그 당시에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웅동학원 이사장은 조전 장관의 모친인 어머니가 맡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왜 아직도 조전 장관의 조국 장관의 어머님이 이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하고 있냐? 아무도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대요. 아무도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현재 웅동학원에 자산, 뭐 토지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하면요, 나머지 채권을 갚을 수 있는데 교육청이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근데 이 웅동학원에 대한 부채, 예? 이 성일종과 조선일보의 공격은 여러 차례 있었어요. 너무 악의적이죠. 남들이 보면 마치 조국 장관님의 어머니가 세금을 탈루했다든가 벌금을 내지 않았던가 추징금을 내지 않아서 나라의 빚을 갚지 않고 이거를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서 전두환이 같은 국민을 학살을 하고 돈을 빼돌리고 추징금만 2200억 이상을 받았던 전두환이랑 비교를 하면서 전 재산 9만원뿐이다 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교육청이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은 그 지역의 교육기관인데, 그래도 거기를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재단이 빚이 있다 그래갖고 학교를 폐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함부로 그런 학교를 폐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결국은 이 사건은 동남은행이 1995년에 웅동학원에 대출했던 채권이 IMF 사태 정리 차원에서 캠코가 부실 채권을 인수하면서 1억 500만 원에 인수를 한 이후에 오히려 경매에 붙여서 21억 원에 20배의 어떤 그 차익을 봤던 것이고, 대부분 24%의 높은 이자이기 때문에 웅동학원의 채권의 원금은 23억 원밖에 안 되는데 이자가 105억 원이 붙어서 128억 원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런 아주 나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조국 장관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나라 및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반드시 하시겠죠. 굉장히 나쁘다. 아직도 그들은, 저는 조국 장관을 저렇게 공격하는 건요, 딴 거 없다고 생각해요. 조국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조중동과 언론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과거 같으면 조중동이 때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면요, 그 사람이 이제 정치적인 매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를 수만 건으로 때리고 조국을 수백만 건으로 때렸는데 조국은 대선 후보가 돼 있어요. 추미애가 대선 후보가 돼 있어요. 그만큼 과거같이 언론에 농락당하는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이 때리면 때릴수록 정치적인 무게감이나 굉장한 체급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들은 자기네들이 과오를 만회하기 위해서 끝까지 조국을 죽이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나쁜 놈들이죠. 적어도 언론이 여태까지 조국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기사들을 했으면 사과할 줄 알아야 되죠. 초등학생도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합니다. 이 새끼들 사과하지 않죠. 성일종, 성완종, 고 성완종, 과거 새누리당의 성완종이 공천 과정에서 억울해서 자기는 누구한테 돈 주고 누구한테 돈 주고 누구한테 돈 준다면서 홍준표, 그 당시에 윤상현, 친박계들에게 돈을 돌렸다 그러면서 성완종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자살을 했잖아요. 억울해서. 자살을 했는데 지 형의 저런 새누리당에게 배신당해 갖고 자살을 했는데 저 새끼는 지금 가갖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배지 당할 달고 있으니까 지 형의 죽음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무엇도 캐날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비장한 놈이죠. 비정한 놈. 국회의원 배지라 그러면 그 무엇도 관심이 없죠.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 나쁜 놈들이죠. 네,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싸워줘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린 조국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조국을 잊자, 조국을 버리자라고 하는 놈들도 많았습니다. 도리가 아니죠. 모두가 욕할 때 아니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국을 살렸어요. 조국은 그렇게 나쁘게 인생 살지 않았어요. 조국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가 나중에 꼭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보답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조국을 외롭게 하지 맙시다. 조국이 혼자 당하게 하지 맙시다. 같이 비를 맞아줍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